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수봉이가 너한테 때리잖아. 네. 그럼 받고 가급적 빨리 일어나. 네, 등을 대버리면 출대가 얘밖에 없는 거잖아. 타임아웃 핸드 캐피탈. 이거 한 번을 돌리자. 네. 오케이. 네. 성진이 들어왔으니까 아까 저기 시몬이 있을 때랑 이제 볼킹 라인을 바꿔줘야 돼. 네. 어, 네. 성진이 봐줘야 돼.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4번이 저기를 도와줘야 돼. 4번이 파이프를 도와주고 볼킹을 땡겨주고 아까 2번은 다시 시몬이 있는 곳 반대로 나가지고. 네. 네. 오케이. 와, 계속. 야, 연결 좋다. 연결 좋다. 이제 이시몬 선수에서 임성진 선수 교체가 되면서 블록킹 라인의 변화를 다시 한번 짚어주고 있고요. 그렇죠. 내려와서 올립니다. 아무래도 블록킹 타이스. 명단이 너무 좋고 공격수들이 처리를 해주는 거야. 뭐 원맨 다 빼주는데 공격수들이 안 처리해줘. 내가 지금 전달하고 싶은 정보는 하나야. 리시브 된 거에서 생각보다 타이스 안 올라가. 20%가 안 올라가. 그러니까 브로킹을 살짝 벌려. 타이스가 있다고 해도 모이지 말고 벌려서 국내 선수들 위주로 너희가 해서 수비도 들어가고 그러면 원맨이 많이 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우리가 훈련했던 전진 수비 들어오면 되잖아. 거기서 하나 올려. 타이스 붙으면 6번 수비 들어오고 떨어지면 순간 판단해서 막 치는 거 보고. 성진이 다 밀어때리니까 지금. 역시나 진순기 대행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 분석을 통해서 지금 타이스 선수의 공격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지 않다. 그렇습니다. 확실히 네. 분석 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진 감독 대행도 선수들에게 곧바로 알려주는 거죠. 예. 상관없고요. 아 그럼 이쪽으로 갑니다. 박차! 자 이 공을 살렸습니다. 박차로 밀어냅니다. 아 살았어요. 성공이에요. 밀어냅니다. 네. 잡았는데 어 괜찮아 이제 벌어진 거야. 이제 양팀 다 타임 없어. 이 안에서 너네가 해결하고 나와야 돼. 초반이라고 생각하고 집중력 있게 한번 들어가 봐. 뭐 리시브는 전혀 문제 없어. 공격수들이 처리해. 오케이. 서재덕 서브 김명관 왼쪽으로 전광인 안테나가 흔들립니다. 우리가 찬스 볼 상황이나 반격 과정에서 우리가 사이드를 안 보고 봐요. 명단에 속공을 달고 뛴단 말이야, 쟤네가. 예. 아까 같은 경우도 A를 뛰니까 타이스가 달고 뛰고 센터가 달고 뛰니까 미노가 뺄 데가 없어, 때릴 데가 없어. B를 뛰니까 차라리 미드라고 쇼부를 볼 수 있게끔 거기서 승부를 볼 수 있게끔 빼고 그 다음에 사이드를 빼든지 그렇게 그렇게 해서 플레이를 살짝 바꿔봐. 예. 그리고 속공보다는 사이드를 먼저 주면서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신영석 선수나 박찬호 선수가 최민호 선수가 속공을 쓸 때는 집중적으로 견제를 한다는 얘기고요. 네네. 타이스까지 속공 견제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는 속공을 이용해서 양쪽 날개 쪽으로 빼주라는 작전 짓입니다. 예. 김동현이 들어왔잖아. 쓰다 맞겠잖아. 김동현이 흥이 나가면 이거는 버려. 이렇게만 막아. 이렇게. 그래서 하나 둘 셋. 어 반만 반만 막아 반만. 속공 쫓아다니는 것만. 역시 분석가다운 작전 시간인데요. 네네. 김동현 선수가 V로 가면 V 공격을 신경 쓰지 말고 전위 공격수들을 막으라는 진승기 감독 대행의 작전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자, 서브의 곡선은 반대로 그려왔습니다. 심심할 때 배구 어때?